자,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롭게 또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자, 행방열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의 가면을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첫 번째, 먼저, 미지수를 산정합니다. A, 세타 t는 0이죠. 하지만 미지수 세타 b, 세타 c가 미지수입니다. 왜? 이거는 뭐 그러니까 두 번째, 이거는 회전각입니다. 회전각에 대한 미지수 두 개가 나왔고요. 두 번째 부재력, 부재각 RAB는 L1 델타 L1 델타 1이죠. 1 델타 1은 이거예요. L1분의 델타 3 사인 세트입니다. 또한 R BC는 마이너스 L2분의 변이 B는 마이너스 L2분의 코사인 세트입니다. 이 코사인입니다. 따라서 RBC는 또한 RBC는 L3분의 3입니다. 따라서 부재각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총 3개가 나오죠. 하나, 둘, 3개. 그렇다면 평행방정식도 3개입니다. 자, 두 번째 평행 방정식 세 개가 나오죠. 첫째, 자, 절점 방정식 두 개가 나옵니다. 시그마 MB는 MBA 플러스 MBC는 제로. 시그마 MC는 MCB 플러스 MCD는 0. 두 번째, 측방정식입니다. 한 개가 되고요. 시그마 MO는 MAB 플러스 MDC 마이너스 HA의 L1 마이너스 HD의 L3는 제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미지수를 산정할 때이 회전각 두 개, 부재각 한 개 갖고 평행방정식을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초진각법의 순서입니다. 먼저 강성 강비를 산정하고요. 자, 약산시 정의식입니다. 여기에 K 제로는 이겁니다. 기준 강도 강성 중에 가장 작은 값입니다. 두 번째, 등가 강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요. 똑같아요. 여기서 정의식에서는 L분의 EI가 되고, 등가 강성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두 번째, 미지수 선정입니다. 해전, 각, 절정, 지점의 경계 조건이죠. 그리고 부재각, 정의식에는 해전각 세타되고 절점, 지점, 경계 조건입니다. 부재각 R은 L분의 변이죠. 세 번째, 고도부터 하중항입니다. C, AB, H, AB. 물론 B단이 힌지인 경우입니다. 똑같아요. C, AB, H, AB. B단이 힌지인 네 번째, 처진각법 기본식입니다. 약산 기본식입니다. M, AB, KAB, E, plus B, plus CAB. M, BA, K, BA. A, 2배. 플러스 CBA. 만약에 다단, 즉 비단이 힌지인 경우는 MAB는 K 4분의 3 E 세타 A 플러스 2분의 플러스 HAB. 정의 기본식입니다. MAB는 E, EK, E, 세타 A, 플러스 세타 B, 마이너스 3, R, 플러스 C, AB. MBA는 E, EK, 세타 A, 플러스 E, 세타 B, 마이너스 3, R, 플러스 C, BA. 이것 또한 타단, 비단이 힌지인 경우는 MAB는 EEK 4분의 3 2세타 A 마이너스 2분의 1 3R 플러스 HAB가 되겠죠. 절전 방정식입니다. 시그마 MB는 MBA 플러스 MBC는 0. 시그마 MB는 똑같죠. MBA 플러스 MBC는 0. 충방정식. 시그마 X는 HA 플러스 HD 플러스 P는 0. 시그마 X는 HA 플러스 HD 플러스 P는 0. 미지수 상정입니다. 해전각 세타 부재각 해전각 부재각 똑같습니다. 이제 재단 모멘트 산정, 부재를 산정을 기본식에 미지수 대비하고요. 둘다 자유 물체 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핵망량 이동이 발생하는 부정라면을 해석하고요. 처진각법의 해석 순서를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잘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6일 안병이었습니다. 최후가 아니면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